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9시 30분에 공설운동장에서 형님들과 팀원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병규 형님이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차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합류해서 오늘은 문경. 문경으로 비행을 갑니다. 자, 여기는 문경입니다. 핏불. 날개를 산줄을 조금 손보고 그래서 오늘 첫 비행입니다. 산줄 손본 뒤로 첫 비행이고 이렇게 산줄을 이렇게 감았습니다. 자, 문경은 늘 비행이 잘 됩니다. 날도 좋고 항상 문경은 항상 비행이 잘 돼요. 자, 러브러브님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상호 여기도 있고 그리고 레전드 형님, 병지 형님. 자, 오늘은 전부 다 비행을 동동 떠다니 문경에 오면은 보통 2시간, 3시간씩 비행을 합니다. 오늘은 한 3시간 넘게 비행을 했는데 토요일 비행 영상이고요. 짧게 편집을 해가지고 줄거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뭐 오늘보다 날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내일은 천안에서 할 것이고 오늘은 문경은 항상 비행이 잘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비행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뭐 동동 떠다니고 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름, 봄, 여름, 가을, 뭐 겨울에는 눈 때문에 못 올라간다 치지만 항상 비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이륙합니다. 오늘 예보는 남동풍 예보인데 북풍하고 북동풍하고 그리고 동풍하고 항상 지형 지물과 그 다음에 고도에 따라서 바람은 수시로 바뀌어요. 바뀌고 예보대로 깨끗하게 불어주는 게 아니고 같이 비행을 하더라도 누구는 남동풍으로 잘 들어와서 이렇게 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북동풍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북풍도 들어오고 고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 오늘은 예보는 남동풍인데 이제 주로 북풍, 북동풍이 불었습니다. 자, 이륙해서 여기 구름이 있습니다. 운달산 맨 끝자락 능선까지 돌아서 저 구름을 보고 끝에까지 돌아 나왔어요. 여기서 열을 잡아서 구름까지 올립니다. 여기 때가 북풍이라 지금 북쪽이에요. 여기는 요 사면을 막고 열이 딱 이탈을 합니다. 그 열을 잡아서 구름까지 한 방에 올립니다. 지금 바로 머리 위에 지금 구름이 있어요. 이제 막 구름이 생기기 시작해요. 구름까지 올렸고 여기서 이제 대부분 팀원들은 이제 여우목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로 이렇게 코스를 잡고 비행을 하고 저는 이륙장에서 지금 보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XC드랙이 빨리 꺼질 거기 때문에 그냥 주울산하고 그 다음에 백화산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착륙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비행 계획을 세우고 이륙했습니다. 아래는 핏불이 지금 있고 자 이제 시루붕으로 건너뛰었어요. 시루붕으로 건너뛰고 핏불과 함께 개글링을 합니다. 이 시루붕 산불초소 위에서 열을 잡고 고도로 올린 다음에 주울산으로 붙일 거예요.
주울산입니다. 고도를 잡고 주울산에 이렇게 왔어요. 또 오늘은 북동이든 남동이든 동풍입니다. 그래서 주울산에 이렇게 오기가 쉬워요. 자, 지금 글라이더 몇 대가 주울산에 붙어서 지금 고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주울산은 아직 열이 안 펴가지고 산 정상에 능선 위로 겨우 올라탔습니다. 아직 머리 위에 구름이 없고 열이 필려면 좀 더 있어야 돼요. 뭐 맨날 뭐 시합도 아니고 엑스시한 것도 아니고 뭐 비행하는 게 맨날 똑같죠. 이렇게 해서 뭐 주월산에서 지금 악셀에다가 너무 빡빡해가지고 지금 어디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내려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3시간 동안 지겹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문경에서 SRS 스포츠 클래스 대회가 열리니까 선수들이 C급이라든가 이제 B급 이런 글라이더를 타고 연습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남부리그에서도 이제 남쪽 지방에 기상이 안 좋기 때문에 문경으로 올라와 가지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까레라가 이태수 선수. 내려서 보니까 이태수 선수입니다. 주월산 갔다가 열이 너무 좋으니까 벌판으로 오면 또 열이 쳐주니까 또 개글링해서 올리고. 지금은 9월달인데 이제 가을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가을 냄새가 나고 또 이제 가을이 되면은 또 비행이 또 잘 되죠. 여름에 태풍도 많이 지나가고 비행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재밌는 비행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원래는 흑성산에서 비행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저기 팀원들이 문경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다수결로 해가지고 저 빼고 전부 다 문경을 원하기 때문에 문경으로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경에서 문경을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여기는 비행이 너무 잘 돼서 재미가 없어요. 비행이 안 되는 데서 맨날 쫄에다가 어떻게 하나 잡고 올라가고 이럴 때 성취감이 좀 많이 살아나는데 문경은 귀의 땅입니다. 열도 좋고 비행이 잘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실패할 쫄할 확률이 없습니다. 문경은 그래서 문경은 뭐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리그전이나 뭐 이런 거는 문경을 세는 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자유비행은 딱히 뭐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좀 시시한 것보다도 재미가 없어요. 성취감을 그렇게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제 주월산 앞에서 또 구름이 펴 있습니다. 아까는 구름이 없었는데 지금 구름이 펴 있어서 또 구름 밑에까지 고도를 올리고 그 앞에 주월산이고 지금 그 앞에 보이는 거는 백과산입니다. 오늘 비행은 지겹도록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비행을 했어요. 이륙장에도 이제 선수들도 많이 왔어요.
자, 오늘은 우리 팀원들도 전부 다 비행을 다 잘했습니다. 아, 레전드 형님은 이제 타스크를 찍어가지고 여우목 대미산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주월산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을 했고, 상호도 우리 레전드 형님이 찍어준 타스크대로 돌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프라고 저는 이제 주월산하고 돌지 말고 주월산하고 고도가 많이 올라가면 백화산 쪽으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비행을 했습니다. 비행을 했는데 남부리그 선수들하고 많이 만났어요. 계속 아주 그냥 착륙하지 않고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지겹도록 비행을 하더라고요. 아주 남부리그 선수들은 한번 비행을 하기 시작하면 뽕을 뽑는 것 같아요. 자, 영상은 뭐 다 계속 열 잡고 고도 잡고 올라가고 구름 밑에 올라가고 막 이런 거고, 한 8분 정도로 줄이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줄이다 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업로드 하고, 내일은 이제 구름도 많이 끼고 비도 잡혀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이제 흑성산에서 내일은 뭐 비행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또 구름이 잔뜩 낀 상태에서 또 구름까지 올라가면 또 그 묘미가 있죠. 그 풍출함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내일 비행 나오시는 분들하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비행 얘기하고 그리고 내일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비행은 이렇게 하다가 착륙장에 들어가서 착륙하는데, 착륙장엔 또 바람이 세게 가스트가 세게 불고 그렇다고 무전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도를 바로 착륙장 앞에서 잡아서 고도를 처리해라, 안 그러면은 착륙장에 못 들어온다, 이런 무전이 날라왔고요. 착륙장에 못 들어오면 XC 하는 거죠. 착륙장 밖에 내리면은 농담삼아 그렇게 합니다. 이제 바람이 세가지고 겨우 착륙장에 들어갑니다. 랜딩 했어요. 오늘도 재밌는 비행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1300) 조선이 아니고 저 백화산 앞에서 백화산 넘어갈까, 저기 분명히 저기 백화산 가면은 정상을 찍겠는데 못 올 것 같아. 그래서 저 도로 있는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왔다. 계속 망설이다가 그냥 내렸네. 원더맨 착륙합니다. 원더맨. 그래서 시가 참태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껐다 걸고. 자, 이제. 이제는 그래도 넓으니까. 너무 깎는다. 아직까지는 못 가는데. 너무 깎는다. 들어와. XC.
빌드가 있는 원더맨 XC. 아, 그래, 선수형 기차인데. 원더맨 XC. 있어? 원더맨 XC. 개차 여기서 조금만 더 깎아서 못 들어. 거기서 막 이지거리하고 갔다니까요. 근데 데미사에서 이제 찢어진다. 그 제목 들어주니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까 보면 아니야, 그것도 아니니까. 어디 갔냐면 코리아 사우스. 아, 나 진짜 걔도 날랑 엄청 쳐다보더라고. 왜 갔냐고.